한경직 목사. 한경직은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관리에서 농부 한도풍과 청주 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 동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8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2년 향리의 자작교회에서 30리나 되는 진광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거기서 신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는 육촌간이며 초기 평양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이었던 한병직 목사와 진광학교 교사인 홍기두 선생, 그리고 교회의 우용진 전도사였습니다. 1914년 진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김찬빈과 결혼했습니다. 1917년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하여 이성훈, 조만식 등에게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1922년 숭실전문학교 이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는 숭실전문학교 재학 중 블레어 선교사의 빗으로 일하면서 공부하였는데 1924년 여름 블레어 선교사와 함께 여름 휴양지 황해도 구미포 해변가에 갔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듬해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블레어와 윤치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캔자스주에 미국 장로교가 설립한 엠포리아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때 박형룡, 백낙준이 졸업하였고 그는 최윤관, 김성락, 복헬, 윤하영, 이규용, 김채준, 송창근 등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프린스턴에서는 보수신학과 신신학 간의 분쟁으로 신학교가 분열하였습니다. 1929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려고 준비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뉴멕시코주 알버커크 요양원에서 2년간 투병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3년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다시 6개월간 요양했습니다. 1932년 귀국하여 스승 조만식 선생의 권유로 평양 숭인상업학교의 성경교사가 되었으며 숭실대학에서 강의하기로 했으나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데는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므로 거절당했습니다. 1933년 프린스턴 신학교 동문인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의 추천으로 제2교회에 부임하였고 1934년 안동 제1교회에서 모인 의산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35년 건평 320평 2층 벽돌 건물로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1939년에는 백지엽, 김흥락 등의 도움으로 보린원을 개설하여 고아들을 수용한 후 양로원까지 겸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으로 유학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교회에서 추방되어
해방될 때까지 보리논에서 아이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해방 후 그는 윤하영, 이유필과 함께 신의주 자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일본인 평북지사의 권유로 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9월에는 윤하영과 함께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인데 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라도 손을 대야 한다는 애국일념으로 새 나라의 건국기틀을 민주적이고 기독교적인 터위에 놓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해방 후 최초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방해와 신변의 위협까지 있어 그해 10월 초 윤하영 목사와 함께 월남하였습니다. 그는 월남 직후 미 군정청 통역으로 조선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당시 서울 영락동에 있던 천리교 경성분소 건물을 접수하여 1945년 12월 2일 교인 27명이 모여 예배드림으로 배단이 전도교회, 현 영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재적교인 4,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남 인구의 유입과 평안도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 참여, 실향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영락교회의 성장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민주적이고 기독교 복음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과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를 배격했고 끝까지 북한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승만의 노선과 일치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월남한 교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수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한 한경직 목사도 옆에 있던 사람들의 강력한 권면에 가족을 두고 단신 탈출하였습니다. 대전에 가서 교역자들과 구국기도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박 피얼스 목사의 협력으로 교역자 수련회를 일주일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목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국군과 함께 다시 서울에 와 보린원에서 가족들과 고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김응락 장로가 교회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함께 자신의 죄가를 느끼며 회개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눈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는 자의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1954년 숭실대학정에 취임하여 3년간 봉직했으며 1955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0회 총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 KNCC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장로교회는 NCC 및 WCC 에큐메니칼 노선과 이에 반대하는 NAE 개통의 극단적 보수주의 노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장로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며 이 운동에 대한 NAE 측의 용공 비판에 대한 변호에 앞장섰고 결국은 현 통합측 장로교단 탄생의 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국내외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시기였습니다. 영락교회 교인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1963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락기도원, 영락보리는, 영락경로원, 모자원 등 사회사업기관과 영락중상업고등학교, 영락여자신학원 등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전국에 200여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개척하였습니다. 그의 대외적 활동도 두드러져 해외 선교사 파송, 산업전도, 외항선 선교, 구치소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복음 전도의 일선에서 헌신하였으며 밥 피얼스, 빌리 그레이엄 등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대표로 세계에 알려졌으며 영락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1973년 27년을 목회하고 박조존 목사에게 영락교회를 물려주고 한경직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활약은 활발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1973년, 엑스플로 74 전도대회 1974년, 77민족 복음화 성회 1977년, 세계 복음화 대회 1980년 등 국내의 대규모 대중 집회의 대회장으로 각종 국제 전도대회 및 세미나에서 강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신앙구호를 세우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76년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으며 1982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총재로 초교파적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휘했습니다. 또 서울여자대학교, 숭전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원,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등 교육기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전도협의회 위원장 1965년, 통일은 고문 1969년, 세계기독교선명회 이사장, 홀트양자회 이사장, 기독교방송재단 이사장, 한국복음운동본부 대표, 방공연맹 이사, 운정장학재단 이사, 아시아교회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48년 미국 엠포리아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를, 1956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를, 1977년 숭전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동상이 몇 곳에 세워져 있으나 2006년 10월 10일 개교 109주년 기념일에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앞에 그의 동상이 제막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선포자, 한국 기독교인의 사표, 숭실의 재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막식에서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는 그는 애국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정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사로서 전국 복음화 운동을 시작했고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독교 신앙이라고 외쳤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1975년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한경직 목사 기념관을 건축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적인 설득력이 있어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목회 행정이 뛰어나 영락교회를 대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3대 목표를 선교, 교육, 봉사로 설정하였으며 4대 지도 이념으로 1.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 2. 경건한 청교도 생활훈련,
3.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교회 상호간의 협력과 연합사업 4. 교회의 대사회적 양심의 구현 등을 정립하였습니다. 그의 신학적 입장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근본주의의 중도인 복음주의였습니다. 프린스턴 재학 시절 함께 공부한 송창근, 김재준 등의 신학 노선을 이해하고 1934년 어빙돈 주석 사건 때 함께 정죄당한 신신학의 부류에 들기도 하고 해방 직후 조선신학교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그는 성경에 대한 지나친 인본주의적 해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조선신학교의 김재준에 대한 총회의 처단을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의 신학 노선은 김재준의 그것보다 온건하고 중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프린스턴 재학 시절 보수신학자 메이첸에게 감화를 받았으면서도 1950년대 박형룡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보수주의 신학 노선에는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협된 보수 정통을 부르짖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대화와 연합운동을 역설하였고 그의 이러한 입장은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대변하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고려파 운동이나 NAE가 대변하는 보수신앙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기구인 동북아시아 기독교협의회 EACC, 세계개혁주의연맹 WARC 혹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참여하고 교류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연합운동을 하는 이유는 교회 또는 교파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였습니다. 1950년 후반 WCC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의 유대화 협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학적인 불일치를 인정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은 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복음주의 신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기독교를 소개했고 또한 전도했습니다. 그는 대설교가였습니다. 그의 목회를 성공케 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며 성경적이었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설교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든 것은 오직 그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영락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도 그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쉽고 감동적입니다. 본문도 어려운 본문이 아니요 성도들이 잘 알고 많이 읽는 것으로 해설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사의 표본이었습니다. 영락교회의 역사는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서 그 부흥과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내용은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한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대에 이미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순회 설교자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는 9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으며 또 바르게 했습니다. 그가 조직한 단체나 맡았던 큰 직책을 어느 연대표에서 보면 40여 개나 됩니다. 그것은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과 단체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학교, 개척교회를 설립하는데 그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단체를 조직한 것도
선교를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와 단체들을 원만하게 인솔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기에는 독재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는 독재란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또는 화목한 가운데 성취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협력자가 많았습니다. 그의 은퇴 후에도 어떤 조직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한경직 목사를 모셔와야만 성공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의 회장과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권위였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교회로는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1주년에 한 설교에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우리가 볼 적에 인간적인 것 같으나 그것은 실로 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조직하고 사람의 힘으로 성장하고 변체되고 부흥되는 사람의 기관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본래 히라보 에클레시아인데 성별된 자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설됩니다. 교회는 가견적이나 또한 불가견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보이는 부분이란 교회로 나누인 모든 지상의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적 형상일 뿐이고 교회의 실체, 곧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열두 사도의 초석 위에 건설된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지상교회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부패도 있고 분열도 있으나 불가견적인 영적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정신적 산성이며 황야에 헤매는 대중을 인도하는 진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며 암야의 행로를 밝히는 광명한 등대이며 거친 새해, 죄악의 파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의 구원선이며 피곤한 자의 안식처이며 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교회야말로 인간의 최고 이상의 상징이니 여기서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은퇴하고 28년을 더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두 번 받아 실어증이 있기도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때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로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래가 심해서 목이 막혔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1902년에 태어나 2000년에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한경직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요한을 닮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폐병으로 죽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로 죽이려 했으나 기묘한 방법으로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으며 남한에 와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았지만 한 세기를 살면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읽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자주 암송하곤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녔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분열을 싫어하는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굽히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인내력이 강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를 모이면 의견이 갈라져 서로 비방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을 기다리다가 일어서서 모두가 이 사람이 부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요한 직분자들이 한 목사의 소극적인 처사에 대하여 조목조목 써가지고 와서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는 그거 보니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 종이에 몇 가지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내입니다. 한 목사는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참고 견디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15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11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나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가 남한산성 오솔길을 산책하다가 고목 앞에 섰는데 고목을 보니 속이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한경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습니까? 라고 독백했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평생 산 모습은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었던 옷을 벗어주었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도움이 될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신의 주제의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 딸은 장애인이요 아버지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를 본 한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남은 장애 아동을 위하여 볼인원을 설립했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볼인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항상 마음의 감동으로 사역했습니다. 6.25 피난 때 부산에 피얼스 목사가 와서 한경직 목사에게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시리에 빠져있던 목사들을 400명이나 모아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목사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경 역사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숭실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전도대를 조직하여 시골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지리산 공비들이 출몰할 때도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피얼스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통역으로 수고했습니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방방곡곡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판단입니다. 그는 전국 복음화를 위해 최선봉에 서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최대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경직 목사는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종에게는 개인적인 소유가 없으며 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는 폐병을 앓은 후 평생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한 목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전무할 것입니다. 그는 명예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서 단체장이나 기관장 또는 대학총장까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명예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크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왜 훌륭할까요? 첫째로, 그 누구보다 소명감이 확실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목사로서의 자격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스펄전의 다섯 가지 소명감 타진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목회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가? 세 번째, 일정 기간의 목회 후 목회의 열매가 있는가? 네 번째, 일하는 목회지에서 목회자 자신을 환영하는가? 다섯 번째,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 자체를 마지못해서 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교육자를 삼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경직 목사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교회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 PhD를 받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려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알버크크라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한경직에게는 첫 번째 수도원이었습니다. 2년, 아니 덴버의 6개월까지 하면 2년 반이었습니다. 그때가 한경직이 목사가 되기 전 수도원 생활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회개했고 깊이 기도하였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 소래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소명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래의 부름에 합당하도록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주시면 이 3년만이라도 한국에 돌아가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원은 남신의주에 있는 보린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자 일본 당국이 윤하영 목사와 한경직 목사, 홍하순 목사 의주교회를 교회에서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보린원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해방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는 노동을 겸한 수도 생활을 3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 주님의 종으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영락교회를 은퇴한 후 남한산성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그의 마지막 수도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수도원은 개방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면서 수도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요 고독이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나타낸 모습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 겸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아주 젊은 목사가 와도 정중히 인사하고 대화할 때도 하대하지 않으며 많이 들어주며 진실하게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문 밖까지, 아니 멀리 보일 때까지 배웅하였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황경직 목사의 몸에 뵌 겸손은 예수님에게 배운 겸손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목사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수도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수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년 남한산성의 수도원 생활은 은퇴하는 모든 목사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은퇴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황경직 목사는 신의주 제2교회, 영락교회 두 교회에서 40년 현역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은 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1954년 장로회 신학교에서 가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주제가 한국 교역자의 자세였습니다. 첫째 날은 교역자와 그 자신, 둘째 날은 교역자와 그 강단, 셋째 날은 교역자와 그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한경직 목사의 목회학이 모두 나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교역자와 그 자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to do 보다 우선 무엇이 되느냐, to be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중생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보다 나 자신이 중생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병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름,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았거나 중생했다고 모두 교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자는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택해 세웁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 특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름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부름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Spiritual sight, 즉 비전이 밝아야 합니다. 교역자가 상대하는 범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계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두 번째 그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세 번째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이 세 가지를 꼭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교역자는 첫 번째 어떤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교회를 세울 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세대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항상 신문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령한 눈은 첫 번째 기도로 얻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령한 눈을 얻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교역자는 항상 성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신은 성장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멎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은 계속 성장합니다. 교역자의 성장은 첫 번째 세대가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인이 요구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요구합니다. 성장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도덕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항상 독서의 습관으로 다방면의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과 긍휼을 베푸는 데에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을 꼭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예술, 문학에 대한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자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실제로 교육받고 많은 경험과 교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으나 이런 경험이 그들을 완전한 교육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교육자가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참 교육자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교육자에게 부탁할 것은 유혹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자에게 오는 유혹 중에는 세상 사람 일반이 당하는 돈, 정욕, 허영, 권세와 같은 유혹도 있으나 특별히 평교인들이 받지 않는 유혹이 있으니 영적 교만, 가식, 그리고 독선 등입니다. 이것은 가장 넘어지기 쉽고 가장 방임하기 쉬운 유혹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교육자와 그 강단,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자는 항상 강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강단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그 다음은 양을 먹이는 곳이며 선교의 유산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강단은 연단이 아닙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요 내 이상이나 상식을 웅변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두 번째, 설교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설교 목표가 있으나 가장 큰 목표인 인간 영혼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반드시 실존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남한에 있는 서울시민에게 적합한 설교를 하자는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음식으로 먹이려면 충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양의 인간론이 대두되는 이때 조직적인 교리의 체계를 교인들이 세울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윤리적 설교 역시 기독교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진리에 기초한 윤리적 생활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윤리적 설교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취급하는 설교는 교인들의 질병, 생활고, 우월감, 열등감의 세밀한 부분을 간섭 혹은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신방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를, 싸매주어야 할 자에게는 싸매주는 설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항상 바이블 세이스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항상 주격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는 언제나 확신에서 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항상 경건한 생활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권위는 인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열정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다섯 번째, 권위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할 때 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설교는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혹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설교할 때는 언제나 마지막 메시지처럼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설교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가 하시게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게 하고 설교자 자신은 기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날에는 교역자와 그 교회,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역자는 양을 먹이며 양을 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교역자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 행정가로서의 자세입니다. 가장 관계가 많은 치리회가 있는 것은 당회입니다.
당회에는 치리 장로와 목사가 있습니다. 당회의 목사와 장로는 치리하는 면에서 서로가 같고 다른 면이 있다면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장로는 사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행정가로서의 목사는 무엇보다도 이 당회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만일 당회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고 심적 갈등 내지 충돌이 생긴다면 이 적개심이 재직회에 퍼지게 되고 재직회에서 정교우에게 퍼져 마침내 교회는 분열을 가져오며 목사를 미워하게끔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당회 행정을 잘못하여 실패한 예가 많습니다. 당회 분규는 물론 목사 책임만은 아닙니다. 장로의 책임과 반반입니다. 오히려 장로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도 이 방면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지만 장로는 임직 외에는 별로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교회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당회는 성령이 하나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샬롬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함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교육자가 되었을 때 교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웬만큼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3년만 계속하여 싸움이 없으면 크게 부흥됩니다. 서울의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싸움 때문입니다. 항상 싸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의 싸움은 언제나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데서 생깁니다.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자들끼리 하는 회합인 만큼 인내가 없으면 반드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신방자로서의 자세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방의 목적은 이런 양을 찾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방의 첫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만한 집을 택하여 신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한 자의 가정을 신방해야 합니다. 신방의 우선은 먼저 약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 시험 받는 자를 신방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 세상에서의 시험, 가정과 친지간의 시험 든 자를 신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의미로 연합운동입니다. 지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지 교회를 위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상회, 즉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연합사업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협력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회는 항상 상회와 여러 지교회와 유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한 나무와 비교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들이 한 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어서 매 가지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한 가지가 자기 단독으로 자라려고 하든지 협조하지 않을 때 그 가지는 자기 구실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나무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가지들로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가지들은 서로 협조하며 많은 자선사업, 기타 봉사사업에 협력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교회에 꼭 해야 할 사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중의 일원임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교육자는 힘써야 합니다. 교육자 자신이 먼저 뚜렷한 교회관을 이상과 같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소극적인 목회보다 좀 더 대국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교가 성도 교제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지금 우리 신교의 철저한 각성이 촉구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대전노회 목회자 수양회에서 제공한 목사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잃은 양 찾고 남의 양 도적질 말자. 2. 새 교회 설립은 좋으나 기성교회 분열시키지 말자. 3. 새 교회당 건축 좋으나 이웃교회 가까이 세우는 일은 피하자. 4. 어떤 목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던지 그곳에서 충성하고 남의 울타리 넘겨다 보지 말자. 5. 반대하는 교회에 억지로 머물지 말고 환영하는 교회에서 억지로 떠나지 말자. 6. 교인 가정 신방은 좋으나 이웃도리는 절대 삼가자. 7. 남의 비밀 누설은 절대 금하자. 8. 검증 거래는 분명하게 하자. 9. 남녀 교제는 공명정대하게 하자. 10. 교역자끼리 화목하자. 한경직 목사는 경건주의자였다. 그래서 자신을 청교도라고 한 적도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분리주의적 혹은 유월론적 삶의 형식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의미했다. 한경직 목사는 분리주의적이지 않았다. 피난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주린 자에 먹을 것을 주고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지향했다. 한경직 목사는 청빈하게 살았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모범자였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실천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가르침은 허위이다. 한경직 목사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한경직 목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신학대학교 역사교수인 이상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제15장 한경직 목사의 생애, 목회활동, 유산, 초도에서 이렇게 평했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 인물 중에 한국 사회와 교계 전반에 그만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 근대 역사와 함께 살아온 역사의 증인인 동시에 한국 개신교회를 형성해온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이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중앙일보사의 광복 50주년 한국을 바꾼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천주교를 대표한다며 한경직 목사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의 장로교회,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시원과 발전, 정체성 결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1900년 전후에 출생한 박형룡, 김재준, 김교신, 이용도, 함석헌, 한상동 등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상호 영향을 끼치며 한국교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상동은 고신을, 김재준은 기장을, 박형룡은 합동을 대표한다면 한경직은 통합교단을 대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에게는 그림자처럼 그를 도운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윤하영 목사입니다. 신의주 제2교회에 한경직을 추천하였고 해방 후 신의주 자치회, 기독교 사회민주당 조직, 그리고 월남을 함께했고 영락교회 계층 멤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프린스턴 동문이라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함께 월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백경보, 이창로, 최창근, 김치보, 김치선 등 여러 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경직 목사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의 목회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훌륭한 목사로 세워지는데 최선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그의 영향력이 지대했으므로 그의 생존 시부터 그에 대한 다양한 농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의 설교집과 전기 혹은 평전이 출간되었고
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도 출판되었습니다.